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40%를 오르내리는 문재인의 알량한 국정 지지도 현상에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이 문재인과 뚜렷한 각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지도 40%를 나타낸 문재인과 척을 져선 여당 내의 누구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특정 매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국정 지지도 40%가 마치 전체 여론조사를 대변하느냐, 또한 그것이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주장한 이철이나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문재인 눈치를 보는 역대 볼 수 없었던 현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나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고 함께 침몰해가는 양상입니다. 이날 이철희의 여당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은 그 민감성을 감안할 때 평소 문재인이 했던 발언을 그가 인터뷰 도중 옮긴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철희가 옮긴 문재인의 이 발언은 나를 밟고 대선 후보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좌시하지 않겠다는 여당을 향한 문재인의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만들지는 못해도 차기 대통령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다는 여의도의 통솔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입니다. 대선이 가까워 옴에도 특히 여론조사상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당청이 한 묶음으로 행보하는 이 같은 집권 세력의 모습은 공동 몰락해가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중도층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그들끼리 똘똘 뭉친 행보는 우물한 정치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이철희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 40%를 설명한 내용은 실소를 자아냅니다. 역대 정부와 달리 대통령과 친인척의 불법과 비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이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도 했던 발언과 매우 비슷한 내용으로 이철희의 이 발언 역시 평소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한 발언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지시로 그 핵심 측근들에 의해 저질러진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을 비롯한 각종 국정농단과 불법 행위를 문재인과는 무관한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펴는 행위들입니다. 국민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문재인의 지시에 따른 핵심 참모들의 국정 불법 행위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문재인과 현 정권이 어떻게 방해하고 보복했는지를 국민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문재인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렇게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며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 대북 핵정책,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에서 문재인이 보인 무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심으로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나 이철희의 정권 홍보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권이 내부 자정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과 그들의 주장이 민심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 현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 문제점입니다. 이날 이철희 발언을 가만히 뜯어보면 수상한 점이 또 하나 발견됩니다. 문재인은 선거의 중립을 지킬 테니 여야도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마라 한 발언이 그것입니다. 음흉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따라서 발언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정치권이 문재인을 끌어들이면 문재인도 선거에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발언으로 들립니다. 문재인이 울산 선거 공작을 폈던 일이나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을 살포했던 일, 그리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 수십조가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발표한 것 등,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북한 김정은의 수상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떠올리면 계기만 되면 문재인이 대선 개입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당을 향한 이철희의 발언은 겉으론
친문 비문 모두를 겨냥한 것처럼 들리나 사실은 비문 진영을 공격한 속내입니다. 임기 말 문재인과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이재명, 송영길 등 비문 진영이 그 시도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깨문들의 문자 폭탄을 선거의 양념이라고 표현했던 문재인의 인식을 감안할 때 최근 대깨문들을 비난하며 문재인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송영길의 발언은 문재인으로선 매우 불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철이 발언은 문재인이 이철이를 통해 이재명, 송영길 등 당내 비문 진영에 경고를 날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러한 경고가 실제로 이재명 낙마 공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친문 진영엔 이재명에겐 퇴임 후 문재인의 안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불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야권의 윤석열이나 당내의 이재명이나 문재인에겐 다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고, 따라서 확실하게 퇴임 후 자신을 지켜줄 강성 친문 주자가 당내 후보가 돼서 차기 대권을 잡아야 한다는 바람이 속으로 강할 것입니다. 향후 문재인이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해 대선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의 향후 행동은 그가 지금 하는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아직 9개월이 남았는데 퇴임 후가 불안한 문재인이 앞으로 선거에 또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코로나와 민생에만 전념할 것이란 그의 말은 거짓으로 봐야 합니다. 문재인의 헛된 욕심으로 인해 여당의 내용과 국정 혼란이 갈수록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